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새입니다. 오늘은 휴대용 촬영용 드론의 끝판왕 매빅 2 프로의 완전 정복 영상입니다. 매빅 2 프로의 구입을 망설이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막 구입하신 초보자분들, 구입하고서 몇번안 날려보신 분들, 그리고 열심히 날리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튜토리얼을 준비했고요. 바로 DJI GO4 앱 매빅 2 프로 완전 정복입니다. 매빅2프로 유저분들은 드론을 꺼내셔서 어, 저와 함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세팅을 한 번씩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할게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보이는 화면이 매빅2프로의 FPV 화면입니다 음, 화면 상단부터 먼저 보실게요. 좌측 상단에 DJI 로고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Ready to Go Vi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 화면은 드론의 상태를 총괄적으로 표시해주는 화면이기 때문에 어, 제일 많이 눌러보실 것 같은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Overall Status에서 Latest Firmware 최신 펌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종 모드. 조종 모드는 Position 모드로 되어 있네요. 매빅2 프로의 조정모드는 스포츠, 포지션, 트라이팟의 세가지조정모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는 나침반 모양이 있죠 이건 컴파스를 뜻하고요 현재 컴파스는 노멀입니다 만약에 이 컴파스에 에러가 떠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된다면 어, 이 화면에 컴파스 에러, 뭐 캘리브레이션 하라고 뜹니다 그 밑에 IMU 관성 센서 역시 노멀로 뜨고 있고요 Maximum Altitude, 최대 고도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maximum flight distance 이거는 최대 거리고요 뭐 ESC 상태도 현재 노멀 비전 센서 정상 RC 모드는 모드 2 모드 1에서 모드 4까지 있죠 다음 라디오 채널 퀄리티 RC 송수신 품질이 좋다는 뜻이고요 뭐 RC 배터리 80% 남아 있고 버튼 커스터마이제이션 C1 C2 조종기에 있는 뒤에 버튼을 뜻하죠 저는 많이 쓰진 않아서 그냥 카메라 세팅으로 둘다 해 놨습니다. 에어크랩 배터리 드론의 배터리 잔량 현재 56%고요. 배터리 온도 26도. 어, 짐벌 스테튜 짐벌 상태 정상. 어, SD 카드 뭐 내장 메모리 이런 식으로 드론의 총괄적인 상태를 표시해 주는 창입니다. 그 바로 아래는 배터리 잔량이고요. 만약에 지금 비행을 시작했으면 요 하얀색 바에 잔여 비행 시간이 뜹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얀색 점이 두 개가 있죠 배터리 잔량 부족을 나타내는 게이지와 어 빨간색부터는 이제 크리티컬 배터리예요 그래서 강제 랜딩을 해야 되는 시점을 뜻하는 게 이제 빨간색 하얀색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100%면 이 하얀색 게이지가 우측 끝에 있고 점점 점점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위에 드론 모양을 보시면 현재 포지션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인공위성 모양이 있는데요 현재 GPS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왼쪽에도 Ready to go Vi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전 센서로만 호버링하고 비행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o 옵티 모드라고 하는데 어, 이 GPS가 잡히면 GPS 위성 개수가 표시되고 어, 왼쪽에 있는 노란색 Ready to go가 뭐 GPS로 뜨나요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외에서 비행하실 때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나서 홈포인트 has been updated. Please check it on the map 이라는 말이 뜨고 좌측 하단에 지도를 누르셨을 때 H라는 홈포인트가 현재 계신 위치에 표시가 된 후에 비행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 옆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센서의 상태고요. m 빅2 에는 센서가 전방 비전 센서, 후방 비전 센서 그리고 위 아래 적외선 센서 좌우에 비전 센서가 있어요. 그 센서의 상태를 뜻하는 거고요. 초록색은 켜져 있다는 뜻이고 빨간색은 꺼져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이 빨간색 측방 센서는 오프 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옆에 조종기 모양은 조종기와 드론 간의 송수신 상태예요. 이 게이지가 줄어든다면 어, 드론과 조종기 사이에 전파 간섭이 생겼거나 어, 조종기 조종 범위 밖으로 벗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빨리 돌려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HD는 화면 송수신을 뜻합니다. 어, 조종기와 마찬가지로 HD 게이지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이 화면이 끊기기 시작하는데요. 어, 이때는 조종기와 드론 사이에 뭔가 간섭이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에 고도로 올려주거나 아니면 당겨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단 HD가 줄어든다고 해서 조종기의 신호가 바로 끊기는 건 아닙니다. 그 옆에는 배터리고요. 현재 54%로 써있는데 클릭해보시면 바로 배터리 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의 상태와 전압 온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설정은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왼쪽으로 넘어오시면 제일 위에가 이륙 버튼 그 밑에가 리턴 홈 버튼 그 밑에는 조종 모드 선택 버튼 그리고 그 밑에는 apas 선택 버튼입니다 이륙 버튼을 누르시면 드론이 제자리에서 이륙을 시작하고요 리턴 홈 버튼을 누르시면 어, 리턴 홈을 하겠냐는 메시지가 뜨고 나서 리턴 홈을 시작합니다 이때 리턴 홈은 설정한 고도에 맞게 그리고 설정 고도보다 현재 드론이 더 높이 있다면 그 고도대로 돌아오고요 드론과 조종자 사이의 직선거리로만 돌아옵니다. 네, 조종기 모드 눌러 볼게요. 매빅 2의 조종 모드는 총 8가지가 있고요. 노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하이퍼 랩스. 매빅 2부터는 자동으로 하이퍼 랩스 영상을 만들어 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다음 퀵샷. 15초에서 30초 사이에 짧은 패턴화된 비행과 영상을 만들어 주는 모드가 퀵샷이고요. 액티브 트랙. 액티브 트랙은 조종자가 지정한 피사체를 계속 따라가거나 프로파일하거나 뭐 스폿라이트하는 촬영 모드입니다. 퀵샷과는 다르게 조종자가 끌 때까지 혹은 드론이 피사체를 놓치기 전까지 계속해서 트래킹이 유지되는 게 특징입니다.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는 피사체를 중심에 놓고 드론이 돌면서 촬영하는 기법인데요. 매빅 2부터는 피사체를 드래그해서 드론이 자동으로 거리를 계산해서 촬영해 주는 것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웨이포인트. 웨이포인트는 조종자가 지도를 통해서 경로를 지정해 주고 비행을 하는 자동 비행 기능입니다. 탭플라이는 조종 화면에서 일정 지점을 눌러놓으면 그 지점을 향해서 그냥 계속 가는 비행 모드예요. 사용자가 스틱을 조종할 필요 없이 한번 방향만 지정해놓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조종자는 탭플라이 모드를 걸어놓고 카메라나 짐벌 컨트롤만 할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시네마틱 모드는 좀더 영화처럼 촬영할 수 있기 위해 드론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모드입니다.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Hyperlapse Quick Shot Active Track POI Waypoint t e t r f l y Cinematic 모드는 어, 비행을 직접 해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제가 실제 비행하면서 튜토리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APAS를 눌러주시면. 활성화되었을 때 드론이 자동으로 장애물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빛이 적거나 장애물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걸 피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스카이디오2처럼 거의 모든 장애물을 다 피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센서로 감지할 수 있는 장애물 정도를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00% 신뢰하지 말란 뜻입니다. 좌측 하단에는 지도가 있고요. 클릭해 보시면 현재 조종자가 있는 위치가 표시되는데 저는 지금 GPS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빨간색 버튼으로만 표시가 됩니다. GPS가 잡히면 H라는 글자로 홈포인트의 위치가 잡히고요. 조종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드론의 위치, 드론의 방향, 드론의 경로 등 모든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를 보는 법은 꼭 알아두셔야 해요. 그 왼쪽에는 D 거리, H 고도, 뭐 HS, VS 속도를 뜻하고요. 우측 상단을 보시면 촬영 세팅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어, 촬영 세팅과 현재 남아있는 SD 카드 용량 등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초록색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건 화면 터치입니다. 초록색은 포커스예요. 터치하시면 포커스를 잡아주는 터치 앤 포커스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더 누르시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노출입니다. 터치한 부분의 화면에 노출 값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터치해서 노출을 잡느냐, 터치해서 초점을 잡느냐의 차이입니다. AFC는 Auto Focus Continuous, 즉, 자동으로 계속 포커스를 잡아주는 뜻이에요. 비행을 하다 보면 포커스가 간혹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afc를 켜놓으시면 포커스를 주기적으로 잡아줍니다 mf는 수동 포커스 겠죠 어, 제가 의도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멀리 가까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afc로 놓겠습니다 그 옆에 자물쇠 모양은 오토 익스포절 락이죠 현재 이 노출대로 잠글지 아니면 노출을 그때그때 맞게 그때 변화시킬지를 선택하는 창이고요 우측 상단을 보실게요. 점 3개가 있는데 드론에서 가장 중요한 설정 창이죠 조금 빠르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드론 모양부터 보실게요. Remote Identification, 뭐 리모컨에 대한 이름을 등록하거나 이런거예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베이직 세팅, 홈포인트 세팅. 현재 홈포인트를 드론이 있는 위치로 할지 조종자가 있는 위치로 할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홈 포인트 세팅을 잘 모르는 분들은 드론을 켜자마자 세팅된 홈 포인트를 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리턴홈이나 아니면 저전압이 됐을 때 백홈을 할때그홈 포인트가 안 바뀐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홈 포인트 세팅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RTH at Current Altitude, 현재 고도로 리턴홈을 할지에 대한 선택이고요. 그 밑에 Enable Intelligent Fly Mode, SPT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 포지셔닝 모드, 트라이팟 모드가 있습니다. 포지셔닝 모드는 일반적인 비행 모드로 보시면 되고요. 스포츠 모드는 가장 빠른 모드예요. 20mps까지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장애물 회피 기능이 모두 꺼집니다. T모드는 트라이팟 모드, 진짜 느린 모드예요. 이건 촬영할 때 정말 좋은 모드입니다. 대신에 1mps로 어, 속도가 줄어듭니다. 엄청 답답하지만 어, 그만큼 정교한 촬영을 할수 있는 모드입니다. 리턴홈 t 티튜드 리턴홈 고도를 설정하는 창이고요. 저는 그냥 법정 최대 고도인 150m로 해두는데 비행하시다가 만약에 배터리 잔량이 정말 부족한데 리터홈이 실시될 것 같다. 그런데 드론과 내 사이에 장애물이 별로 없다. 그러면 재빨리 설정 창에 들어가셔서 이 리턴홈 고도를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기 g 모드, n e r m o 는 처음에 뭐 초보자 튜토리얼 같은 거고요 맥시멈 i 티튜 m 최대 고도 설정, 현재 법정 최대 고도는 150m 입니다 디스턴스 리 n c 거리 제한은 꺼뒀구요 어드밴스드 세팅 가시면 EXP, Sensitivity, Gain 이세 가지는 조종기 스틱에 대한 세팅인데요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 외에 내가 드론을 조종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드론 조종이 느리게 먹힐 때가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이 EXP Sensitivity 개인 값을 조정해줘서 자신만의 조정값으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Restore to Default는 초기값으로 설정하는 거고요. Sensor State는 센서의 상태, IMU 관성 센서와 Compass 자성 센서. 두 가지의 상태 모두 현재 정상으로 뜨고 있습니다. 어, 엑 d 런굿 푸어가 있는데 푸어인 경우에는 캘리브레이션 하란 말이 뜨고 이 캘리브레이션 창을 누르시면 애니메이션이 뜨는데 그걸 보시면서 그대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시네마틱 모드에 대한 서, 어, 설정 창이고요. RC 시그널 로스트 리모컨 조종 신호가 끊겼을 때 리턴홈을 할지 랜딩을 할지 호버를 할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저는 보통 리턴홈을 눌러놓죠. r c 에어크래프트 암 LED 네 드론 앞부분에 있는 요빨간색 LED를 켤지 끌지에 대한 선택인데요. 어, 꺼보겠습니다. 네, 꺼졌죠?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머전시 스 o 모드 어, 스틱을 바깥쪽으로 동시에 벌리거나 안쪽으로 동시에 모아주면 이머전시 스탑이 됩니다. 즉 모터가 꺼지는데요. 항상 이게 가능할 수도 있고 브레이크다운 어디 부딪혔을 때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항상 가능하게 해놓으면 조종하다가 스틱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드론이 꺼져요. 그래서 브레이크다운으로 선택해두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센서 설정입니다. Forward, and backward obstacle avoidance normal. 전방, 후방 장애물 센서에 대한 세팅 값이구요. 음 눌러 보시면 전부 다 켜져 있을 때는 비전 시스템이 정상이란 뜻입니다. 비전 시스템은 오직 보조 도구이기 때문에 조심히 날려라라는 경고문이 있죠. 언니, 오직 앞과 뒤에 비전 센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어, 좌우 비전 센서는 액티브 트랙 모드, 저속 액티브 트랙 모드에서만 켜진다는 내용이고요 전부 다 꺼져 있는 상태는 S모드, 스포츠 모드이거나 A모드, 에뛰모드라는 뜻이죠 비전 시스템이 고장났을 경우, 나 이런 S나 A모드일 경우에는 센서가 다 꺼져 있습니다 Enable Forward and Backward Obstacle Sensing 전, 후방 장애물 감지를 켜놓을지 꺼놓을지 에 대한 세팅 창이고요 디스플레이 레이더 차트 화면을 보시면 위 아래 즉 전후방에 0.5m, 0.5m로 레이더가 하나 있죠 이 레이더를 켜고 끄실 수가 있습니다 꺼두시면 이렇게 좀 화면이 깔끔해지죠 지금 일단은 켜두겠습니다. 이걸 켜두는 이유는 조종하다가 장애물이 나타나면 조종기에서 경보음이 울려요. 경보음이 울리면서 레이더가 켜져 있을 경우에는 레이더에 주황색, 빨강색 하면서 미터까지 표시가 돼서 좀더 빠르게 눈치를 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종할 때 조종 화면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꺼져 있으면 아무래도 반응이 좀 느릴 수가 있겠죠? 바텀 옥실러리 라이팅. 이거는 배면에 있는 플래시인데요. 드론 배면 부분이 너무 어두우면 착륙할 때좀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어, 배면에 있는 LED 플래시를 켜서 랜딩하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어드밴스 세팅을 가시면 이네이블 다운월드 비전 포지셔닝. 배면 센서를 켤지 끌지에 대한 설정인데요. 어, 이거는 핸드 랜딩 할때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배면 센서를 끄는 편입니다. 평소에는 켜놓고요 핸드 랜딩 할 때는 배면 센서를 끕니다 랜딩 프로텍션 드론이 랜딩을 할때 바닥면을 확인하고 바닥면이 착륙하기 좋다 하면은 착륙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리터넘 업스타클 디텍션 드론이 백홈 하는 도중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감지할지 아니면 그냥 올지에 대한 설정 창입니다 항상 켜두시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센서까지 확인을 했고요 세번째는 조종기입니다 가장 첫 번째 화면은 리모트 캘리브레이션이고요 리모트 캘리브레이션은 언제 하냐면 내가 조종기 스틱을 꽂아서 조종을 하는데 조종기는 가운데 놨는데 드론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종기의 영점이 틀어진 경우에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어, 리모트 LCD 스크린 이거 잘 봐두시면 정말 좋아요 조종기에 있는 화면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 1번부터 17번까지 있으니까 꼭한 번씩 봐두시고, 아, 어떤 어떤 정보를 나타내고 있구나 하는 것쯤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번은 비행 속도, 2번은 조종 모드, 3번은 GPS 신호, 4번은 배터리, 5번은 조종기 신호, 6번은 드론에 있는 프로펠러 모터의 RPM이고요. 7번은 상태예요. 드론의 상태. 8번은 조종기의 배터리. 9번은 비전 시스템의 상태. 10번은 카메라 상태. 지금 레코딩 중이란 뜻이고요. 11번은 노출값. 12번은 SD카드 상태. 13번은 조종 모드, 스포츠, 포지셔닝, 트라이팟 모드를 선택하는 거겠죠. 14번은 지표면과의 고도고요. 15번은 비행 고도, 16번은 현재 상승 중인지 하강 중인지를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17번은 거리를 뜻합니다. 잘 알아두시면 정말 좋겠죠 그 다음 스팅 모드는 모드 1, 2, 3, 4가 있고요 어, 일반적으로는 모드 2를 사용합니다 아, 모드 1, 2, 3랑 커스텀 모드가 있네요 버튼 커스터마이제이션 C1, C2는 조종기 하단에 있는 버튼인데 사용자가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 번씩 보시고 이런 걸해 놓으면 좋겠다 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C1, C2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아무거나 눌러놨습니다. 그 다음에 5D 버튼 역시 조종기에 있는 어, 이 작은 버튼인데요. 이네 가지 역시 세팅이 가능합니다. 한 번씩 눌러보시고 어, 이런 것들 여기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 넣어 놓으시면 되겠죠. 다음에 HD로 가겠습니다. HD는 영상 전송이에요. 어, 채널은 2.4, 5.8, 듀얼 이렇게 있네요. 이미지 송수신에 대한 세팅이죠. 전 듀얼 해 놓을게요. 채널 모드도 그냥 오토 넣으셔도 될것 같고요. 이미지 트랜스미션 모드는 레귤러 모드가 있고 HD 모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코드레이트, 전송 상태를 뜻하는 거겠죠. 아까 FPV 화면 상단에도 있었던 그 메뉴고요. 배터리입니다. 4셀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 셀별로 전압이 나와 있고요. 총 전압과 배터리 온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리턴 홈. 잔여 배터리량이 리턴 홈할 정도에만 남아 있다면 스마트 리턴 홈에 의해서 리턴 홈이 된다는 뜻입니다. 로 o 배터리 워닝은저 전압 배터리 경고 메시지가 뜨는 창이고요. 보통은 30에서 40%를 설정해 놓기 때문에 저는 30% 설정했습니다. show voltage on main screen m a 화면에 전압까지 띄워 놓을지, 지금 우측에 위에 전압이 생겼죠? 저는 전압은 띄우지 않을게요. 이렇게 그냥 퍼센트만 띄우겠습니다. Time to discharge 드론을 충전해 놓고 배터리가 자동으로 방전되는 날짜를 선택하는 거고요. 저는 3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어, 완충을 해 놓고 장기간 사용을 하지 않으면 배터리 셀이 틀어지거나 전압에 균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고요. 완전 충전하신 다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디테일 가시면 뭐 시리얼 넘버, 그다음에 차지, 그러니까 충전한 횟수. 정도 나와 있어요. 짐벌 보시면 FPV 모드 있고 팔로우 모드가 있는데 FPV 모드는 새가 나는 것처럼 실제로 화면이 기울어지니까 현실감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근데 영상미는 뭐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어, 팔로우 모드 하시면 항상 수평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짐벌 어드밴스 세팅 가시면 맥스 짐벌 피치 스피드. 짐벌이 피치 위아래로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이 피치 스피드가 낮을수록 천천히 움직. 좀더 시네마틱한 촬영이 될수 있겠죠. 어, 세팅 값을 맞춰 보면서 아, 나는 이 정도 촬영을 하는데 이 정도 스피드면 좋다 하는 정도로 낮춰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치 스무스니스. 어, 짐벌 레버를 통해서 짐벌 피치각을 조정하다가 탁 놨을 때 얼마나 부드럽게 미끄러져 가느냐에 대한 값 설정이에요. 이거 두 가지는 하나씩 세팅을 해보시고 실제 짐벌을 움직이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짐벌 피치 리미트는요. 어, 짐벌이 상방 30도까지 움직일 수 있냐 없느냐를 표시하는 건데 이거는 뭐 위로 한다고 해서 손해 볼건 없어요. 프로비 좀 나오긴 하지만 프로 어, 안 나오는 범위까지 정도는 촬영을 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켜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스트 짐벌. 짐벌이 만약에 좀 틀어졌다 했을 때0점을 맞추시는 거겠죠? 다음에 뭐 오토 캘리브레이션, 짐벌 캘리브레이션이고요. 짐벌이 0점이 틀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캘리브레이션 하시면 됩니다. 어 끝으로 마지막 눌러보시면 일반적인 세팅 창이고요. 유닛 단위죠. 미터 단위를 쓰겠습니다.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라이브 스트리밍은 할 일이 없으니까 안 쓸게요 비디오 캐시는요 조종 중에 캐시 영상을 저장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캐시와 함께 오디오를 저장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언락킹 라이센스, 디바이스 네임, 풀 스크린 모드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내용은 메인 화면 우측에 있는 촬영 세팅 모드겠죠 첫 번째는 사진 영상을 전환하는 모드입니다. 사진부터 볼게요. 제일 아래 보시면 어세줄 바가 있는데 이건 설정창입니다. 매빅 2 프로는 네 가지 촬영 모드가 있는데요. 오토, A, S, M입니다. 오토는 자동 촬영, A는 조리개 우선 모드, 즉 2.8에서 11 사이에 조리개 값을 설정할 수 있는 모드. S는 셔터스피드 우선 모드 셔터스피드를 설정할 수 있는 촬영 모드 M은 자동 촬영 모드 그래서 ISO부터 조리개 셔터스피드까지 다 설정을 할수 있는 그런 촬영 모드입니다. 어, 기존에 사진이나 영상을 하셨던 분들은 어, 친숙한 내용일 텐데 어, 사진이나 영상을 잘 모르는 분들은 공부를 조금 하셔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토로 두고 찍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카메라 모양을 눌러 보시면 첫 번째는 싱글 샷. 셔터를 눌렀을 때한 장이 찍히는 모드고요. 두 번째는 HDR. 이건 AEB랑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HDR은 노출이 다른 세 장의 사진을 촬영해서 한 가지로 합성하는 촬영 모드예요. 어두운 부분, 중간 부분, 밝은 부분의 사진을 각각 촬영해서 합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처럼 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오는 게 HDR입니다. 카메라를 촬영하시다 보면은 뭐 역광이라고 해서 뒤에 사람 뒤에 해가 있으면 너무 막 사람이 까맣게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또 사람을 터치해서 사람에다 초점을 맞추면은 뒤에 배경이 또안 보이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 HDR 모드를 켜 놓으시면 사람도 어느 정도 밝게 나오고 뒤에 있는 배경도 촬영할 수 있는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하이퍼라이트. 하이퍼라이트는 저조도 촬영해서 야경 촬영할 수 있는 모드인데 지금과 같은 샘플을 하나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버스트 모드, 세 장, 다섯 장의 연사를 촬영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AEB 아까 설명드린 HDR이랑 비슷한데요. 이거는 세 장을 합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 장을 다 찍는 겁니다. 다섯 장을 다 찍는 거예요. 세 장을 촬영한다면 뭐 어두운 부분, 중간 부분, 밝은 부분의 세 장을 각각 촬영해서 세 장으로 저장을 해주는 것이 AEB고요. 인터벌 촬영은 제가 정말 많이 쓰는데 하이퍼랩스 촬영, 타임랩스 촬영에도 사용하지만 셀카 찍을 때 정말 좋습니다. 2초부터 60초까지 한번 셔터 눌러놓으면 어, 세팅한 초마다 계속 계속 촬영이 됩니다. 파노라마는 스피어 180도, 호라이즌, 버티컬의 4 가지 파노라마가 있는데 이것도 추후에 어, 파노라마 실제 촬영 예시를 함께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오른쪽 누르시면 어, 설정 화면인데 이 부분은 모르셔도 되고 그냥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Save Original Panorama. 파노라마를 사진을 촬영하면 약 24장의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그때 이 오리지널 파노라마를 모두 j p g 로 저장할지 RAW로 저장할지 저장 안 할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필요하시면 저장하면 되겠죠. Save Original Hyperlapse 역시 하이퍼랩스를 촬영할 때 원본 사진을 저장할지 말지에 대한 세팅이고요. 네, 히스토그램은 노출 값에 대한 그래프예요. 왼쪽 화면을 보셨을 때 왼쪽은 어두운 부분, 오른쪽은 밝은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래프는 가운데 몰려있죠? 그 말은 중간 정도 노출 값이 맞춰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노출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뭐 히스토그램은 켜두셔도 좋고 꺼두셔도 좋고요. 락짐벌 와일 슈팅 쉽게 생각하면은 손떨방 같은 기능입니다. 그냥 켜두셔도 될것 같고요. AFC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토 포커스 컨티뉴어스에서 어, 자동 초점을 계속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켜두시면 좋겠죠. 오토 싱크 HD 포토스. 아 어,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비디오 캡션 비디오 자막입니다. 네. 영상을 촬영하시고 나서 곰플레이어 같은 거에 상영을 하시면은, 하단에 자막으로 비행 정보가 막 떠요. 속도는 몇이고, 뭐, 좌표는 몇이고, 뭐, 이런 거다 뜨는데, 어, 이거는 그냥 영상 설정 가셔서 우클릭하시고 자막 끄기 하면 없어집니다. 아니면 여기서 그냥, 어, 자막 넣지 않겠다 설정하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 켜두겠습니다. Over-Exposure Warning. 관호출 경고죠. 어, 현재는 과노출된 부분이 없어서 노출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노출 값이 너무 높아지면은 이렇게 얼룩말 모양으로 패턴이 생겨요. 이게 과노출 경고인데 야외 촬영하실 때 눈으로 봤을 때는 어, 노출 값이 정상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때 이런 과노출 경고 창을 보셔서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켜져 있으면 조금 거슬려서 꺼두는 편입니다. 헤드 LED 오토 턴오프 앞에 있는 LED를 자동으로 켤지 끌지에 대한 설정이고요. 그리드는 중요합니다. 기본은 꺼져 있을 텐데요. 그리드 라인이 이렇게 3x3도 있고 대각선까지 있어요이 화면 분할이 중요한 이유는 구도를 잡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 수평 수직을 촬영할 때 화면 기울기를 또 잡아 줄 수가 있고요. 굉장히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드와 함께 잘 쓰는 건 센터 포인트인데요. 이 센터 포인트는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크로스로 해놓고 어, 사, 이렇게 초록색이나 파란색으로 설정해놓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촬영을 촬영하시고 구도를 잡으실 때 굉장히 편하겠죠? 그다음에 안티 플리커는 주파수에 따라서 깜빡깜빡깜빡깜빡하는 걸 뜻하고요. 피킹 스레스홀드는 어, 초점 맞은 부분을 표시해주는 거예요. 뭐 스탠다드 로우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죠. 근데 눈에 보기좀 거슬려요. 그랬잖아요. 그냥 꺼놓는 편입니다. 파일 인덱스 모드는 어, 영상이나 사진 촬영하실 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계속해서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리셋을 해놓으시면은 다시 1, 2, 3, 4, 5, 1, 2, 3, 4 이렇게 촬영이 되는 거고 컨티뉴어스 해주시면 1에서 1, 2, 3, 4, 5, 6, 7, 8, 9, 10, 1 0 이렇게 계속 가는 게 파일 인덱스 모드입니다. 어 스토리지 로케이션의 SD 카드고요. 제 채널에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드론으로 찍었는데 S D 카드 에 없어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인터널 스토리지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즉 내장 메모리 8기가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S D 카드로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퍼랩스 비디오 프레임은 어, 이 하이퍼랩스를 촬영할 때 비디오로 영상을 만들면서 잘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이퍼랩스 촬영하면서 어느 부분이 잘리고 어느, 어떻게 영상이 만들어질지를 프레임을 알려주는 창이에요. 이게 있으면은 뭐 하이퍼레스 촬영하실 때 구도나 뭐 영상 틀을 알고 잡을 수 있어서 더 좋겠죠 리셋 세팅, 포맷 카드, SD 카드, 포맷 인터널, 내장 메모리 포맷 이런 것들이 있고요 빠르게 동영상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오토, ASM의 네 가지 모드가 있고요 자동 조리개 우선, 셔터 스피드 우선, 수동 네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카메라랑 사진이랑 똑같아서 넘어갈게요. 비디오 사이즈는 1080에서 4K까지 지원을 하고요. 1080p는 24부터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120프레임은 좀더 크롭이 돼서 어, 슬로우 모션 촬영이 가능합니다. 24에서 60 프레임까지는 75도 화각 120 프레임은 55도 화각이라고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2.7K는 24에서 60 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2.7K 슬로우 모션까지 걸수 있겠죠. 4K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3,840 곱하기 2,160은 같고요. HQ와 풀 FOV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어,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HQ보다 풀 FOV가 화각이 더 넓어요. 풀 FOV는 75도 화각, HQ는 55도 화각.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비디오 포맷은 MOV, MP4가 있는데 뭐 애플 계열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MOV, 안드로이드나 윈도우 계열 쓰시는 분들은 MP4로 포맷 사용하시면 되고요. 화이트 밸런스 뭐 오토부터 커스텀까지 있고요. 스타일 어, 기본 스타일부터 풍경, 뭐 소프트, 커스텀 있는데 저는 굳이 안 건드리는 편입니다. 컬러는 D-Log M, HLG, n o n 이세 가지가 있는데 n o n 그냥 기본 컬러로 보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로그 촬영 많이 하세요. D-log-M. 네, 이제 D-log-M은 후보정으로 색감을 최대한 살려낼 수 있는 촬영인, 바, 촬영이지만, 어, 실제 촬영할 때는 너무 색감이 물빠져 보여서 어디가 이쁜지, 어디가 어떤 특징인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FPV 화면 우측 상단에 이 흑백 모드 눌러보시면, 어, 컬러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후보정 했을 때 컬러 이런 색감 나올 거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 컬러 켜놓고 촬영하셔도 결과물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요런 색감으로 살려내야겠죠. 이게 이제 조정 후에 편집자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인코딩 포맷은 h264와 h265가 있는데 h265가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이기 때문에 h265로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에 환경 설정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디투 프로의 DJI Go4 앱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어, 잘 익혀두시고 메디투 프로를 100%, 150%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